안녕하세요. 낭낭서가의 긍정 낭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의 성별을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성차별 챕터를 낭독합니다. 나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번 생에서의 국가, 피부색, 성, 그리고 부모님까지도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번 생에서 배워야 할 내용이 가장 알맞은 대상을 미리 선택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삶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렇기에 우리는 매번 생애마다 다른 성별의 삶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남성인 적도 있고 여성인 적도 있습니다. 이성애자일 때도 있었고 동성애자였던 적도 있습니다.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로 태어나든 모든 성별에는 그 나름의 장점과 배워야 할 점이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개인의 성적 취향의 결정권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요. 중요한 것은 남성인가 여성인가 이성애인가 동성애인가 하는 모든 구별을 떠나 나는 현재 모습 그대로 온전하며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영혼에는 성별이 따로 없습니다. 오직 나를 통해 표현되는 개별적인 인격에만 성별이 있을 뿐입니다. 나는 여성 혹은 남성인 내 몸 구석구석 모든 부분을 사랑하고 아껴줍니다. 나는 내 몸과 평화로이 잘 지냅니다. 나는 남자이든 여자이든 나의 성별을 행복하고 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당신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이미 완전한 존재입니다. 생각의 전환. 나는 빛입니다. 나는 영혼입니다. 나는 경이로운 존재이며 많은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제는 나의 생각이 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달을 때입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새롭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로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삶도 바뀐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전해온 진실입니다. 실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나를 제한해온 한계가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고방식이 내 마음에 자리하면서 나를 둘러싼 무한한 가능성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자신이 이미 완벽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매일 더 나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나는 생각을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는 것을 압니다. 사랑을 담아서 자신의 생각을 바꿔보세요. 가족의 참 의미. 나는 생존해 있는 가족, 그리고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 모두에게 사랑을 보냅니다. 우리는 가족을 통해 의미 있고 멋지고 조화로운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는 이 조건 없는 사랑에 동참할 수 있어 한없이 감사합니다. 나보다 먼저 세상에 온 선조들은 당신들의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들은 그들에게 주어질 지식과 지혜로 최선을 다해 자신들의 문제를 풀어나갈 것입니다. 나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점점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것은 낡은 한계를 뒤로하고 무한한 조화로움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족 공동체는 관용과 이해심을 실천하는 기회의 장입니다. 나는 살아있는 모든 존재를 가족으로 삼습니다. 가족은 이번 생의 깨달음을 위해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낭낭서가의 긍정 낭독이었습니다.